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지역 시민단체 미래양양시민연대가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제기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8일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아 군수에 대해 성비위와 금품수수, 인사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양양군의 경우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이 있는 19세 이상 군민 2만 5,136명 가운데 15%인 3,771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 소환제가 발효됩니다. 이후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